네, 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ICBank와 함께하는 시언어 기초 입문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스펜서라고 합니다. 자,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목표, 개념 잡고 라이브 코딩 실습을 할 건데 오늘은 첫 주차니까 코딩 실습은 하지 않고 우리가 시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 그리고 시언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왜 안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갈 거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시언어를 배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기서 물러나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총 15번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마음 단단히 잡고 함께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언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시언어가 배울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다른 강의를 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파이썬 강의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시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과거의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언어를 배워야 되는가는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언어 입문의 장점과 주의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시언어를 배우기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왜 제가 시언어를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면은 시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언어 시리즈의 학습 범위를 정할 겁니다. 시언어는 학습할 내용이 많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컴퓨터 전공이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던 분들이 시언어를 추천해보신 경험이 있다라면 시언어 좋아. 네, 좋습니다. 네, 학습하기 좋은데 문제는 학습하기 좋다라는 거에 단점도 있겠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학습할 내용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시언어 입문 저희가 15번의 강의 제가 ICBank에서 10번의 강의로 파이썬을 찍었는데 그때도 내용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0번의 강의로 찍으려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시언어는 진짜. 그래서 못해도 15번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15번으로 늘렸으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다 못 다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5번의 강의에서 배울 범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언어를 배우기 위한 환경 세팅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이 환경 세팅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 환경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제가 파이썬 실습에서도 사용했던 환경 상태로 실습을 할 텐데 사실 시언어 세팅하는 게 어렵거나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에디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난 설치하는데 문제가 생겼네 하면은 굳이 오프라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되니까 온라인 환경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시언어는 다른 언어 입문보다 어렵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언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막 귀족이다 아니면 서민이다 아니면 노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계 부분을 이제 로우하다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말하는 언어들을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 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언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기계 수준의 언어라고 하면은 0101로 변환되기 쉬운 언어 또는 0101로 표현하는 언어들을 낮은 수준의 언어라고 합니다. 사실 0101을 우리가 그대로 쓰지는 않죠,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기계 수준에서 좀 더 가까운 측의 언어로도 만들 수 있고 완전 좀 떨어져서 완전 높은 수준의 언어, 사람의 언어와 거의 동일한 급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이 변환되는 속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변환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언어는 복잡하지만 컴퓨터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계를 하드하게
이것까지 건드릴 수 있어? 라는 것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전문가는 낮은 수준의 언어를 무조건 배워야 되나?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배울 이 C 언어도요, 높은 수준의 언어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높은 수준의 언어들 중에서도 급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낮은 언어의 수준, 기계한테 그나마 가까운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할당, 컴퓨터의 메모리 할당이나 해제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 많이들 이 C 언어, C++ 배울 때 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C 언어 강의를 저랑 따라올 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처음에 C 언어 배우시면 포인터에서 다 컷당하실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좀 이따가 그 C 언어 범위를 저희 설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한된 표준 라이블러리, 혹시 제가 했던 파이썬 강의들을 보셨다라면 파이썬 같은 경우 고수준의 언어이고요. 그리고 장점으로 많은 라이블러리를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C 언어는요, 제한된 표준 라이블러리예요. 라이블러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동일한 것을 만약에 파이썬이랑 C 언어랑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성능을 제외하고 만들었을 때는 이 개발 속도가 파이썬이 훨씬 빠르고요. 아무래도 구현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근데 C 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래밍 성능에서 벗어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C 언어를 쓰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C 계열이. 그리고 파이썬에서 쓰는 표준 라이블러리들도 사실 C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C 언어는 다른 언어들의 사실 부목격인 거라서, 그래서 배우는 양도 많고 그리고 불편하게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 포인터의 개념, 뭐 메모리 할당 개념 이런 거 안 배워요. 네, 안 배웁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추천을 해야 되는가? 지금 시점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C 언어가 지금 사용되는 분야는 한정적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C++, C++를 배우죠.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다섯 번째, 배울 내용, 구현에 필요한 코드가 많아 학습 시간이 길다. 만약에 파이썬으로 세 줄이면 끝날 코드를 C 언어로는 다섯 줄, 또 심하면은 열 줄로 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시간도 꽤 길어요. 그러기도 하고 한 번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만 배우면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랑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배워야 돼요. 뭔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코드를 실행한다, 더하고 출력한다 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파이썬은 더하고 출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C 언어는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세팅,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세팅해야 되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라이블러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안에 더하기 코드, 근데 이 더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 강의부터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강의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강의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C 언어는요, 내가 1, 2, 3강, 3강을 이제 만났잖아요. 3강에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같이 사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엮여 있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은 넘어갔다가 한 9번째, 10번째 강에서 아, 이게 이래서 3강 때 이렇게 했었구나가 풀리는 거예요. 약간 영화 보면은 뒤에 그 복선이라고 하죠. 아, 주인공이 이래서 이랬구나. 막 후반부에 가니까 막 비밀이 풀려. 약간 C 언어의 강의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뭔가 명쾌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강의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두 번 정주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언어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제가 시언어를 배우기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와 같이 IC뱅크에서 이제 아두이노 사가지고 내가 시언어를 배워서 필요한 키트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라면 아두이노를 써야 되니까, 아두이노 쓰려면 시언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긴 했는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언어 계열이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좋더라 라고 하면요, 시언어 말고요 C++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를 처음에 굳이 해야 되는가? 예전이라면은 예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5년 전, 7년 전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C++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패러다임, 요즘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타일하고 시언어에서 구현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달라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시언어는 절차지향, 요즘의 프로그래밍 개념은 객체지향적인데, 시언어로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이지만 시언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C++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그런 목표가 확실하다면,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 강의는, 네, 혹시라도 내가 이해가 좀 안 된다, C++가, 그럴 때는 보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시언어를 배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래밍 학습이 완전 처음인데 시언어 강의가 너무 어렵다든지, 또는 나는 프로그래밍 학습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아까 첫 번째 주제처럼 아두이노를 배워야겠다는 뭔가 확고한 목표가 없고 단순히 프로그래밍 학습을 일단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이 강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파이썬 강의, 뭐 제가 뭐 IC뱅크에서 찍은 것도 있고요, 다른 데서 찍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도전을, 시언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대한 얘기를 좀 제외하고 전반적인 큰 시점에서의 프로그래밍 개념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깊게 디테일하게 파는데, 시언어는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파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시언어를 배우는 장점들이에요. 다른 고급 언어를 배울 때 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시언어를 알고 시작을 하면은 엄청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깊게 배웁니다. 뭐 시언어를 뭐 일단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른 언어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 왜 이렇게 쉽지? 역체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언어는 처음부터 메모리 관련된 얘기들을 하거든요. 다른 프로그래밍은 메모리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시언어를 알고 가면은 더 좋다. 시언어를 포기해서 다른 언어를 해도 좋다. 왜냐면 학습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얘기로 시언어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간혹 들립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냐면은 시언어가 아직은 현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베디드나 이제 메모리 공간이 좀 작아서 절차지향적으로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말 소규모의 용량으로만 코딩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언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는 망하지 않는다가 이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시언어로만 보면은. 근데 C 계열 언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거를 표현을 한다라면은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까지는 시언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용되는 범위는 한정적이고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언어들의 부목격이라고 했잖아요. 파이썬에서 쓰이는 라이블러리들 뭐 이런 것들, 뭐 자바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 쓰이는 것들 대부분 표준 라이블러리들은 C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언어 배우는 것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의 강의에서 배워야 될 범위를 좀 정해본다면은, 이 강의를 배우고 아두이노 기초 강의 또는 어떠한 키트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을 좀 추려보니까 일단 첫 번째, 내장 메모리랑 관련된 예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대표적으로 자바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친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메모리를 알아서 잘 정리를 해줘요. 어디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얘 안 쓰이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거해주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 쓰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막 정리를 해주는데 시언어는 안 그래요. 이거를 다 내가 계산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시언어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해킹하는데도 되게 적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이후에 아두이노를 한다면은 그렇게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를 신경 쓰면서 코딩을 하는 범주를 여러분들이 안 할 거예요.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들이 이 메모리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용량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1바이트, 2바이트를 아낀다고 해서 성능의 변화가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장 메모리 관련 함수들, 말록이나 뭐 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표준 라이블러리는 매스랑 타임만 쓰려고 합니다. 수학하고 시간. 보통 이러면은 아두이노에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과 메모리와 포인터는 배울 겁니다. 포인터는 아까 컷을 많이 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은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포인터는 해야 됩니다. 시언어에서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문자열 또는 배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함수라는 것도 나중에 배워야 되거든요.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무조건 다뤄야 되는 파트인데 그 함수를 시언어에서 쓸 때는 포인터를 써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포인터라는 개념까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냈지만은 그래도 15번의 강의가 쉽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저는 두 번의 정주행을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 세팅을 위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오프라인 개발 환경의 선택지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코드 블락을 일단은 1순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했는데 많은 시언어를 입문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다른 데서 배워보신 분들께서 데브 C++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브 C++은 제가 지금 맨 하단에 따놨습니다. 이 이유는 데브 C++이요 언어 학습용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학습용으로는 괜찮은데 실제 개발할 때는 비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 버전의 업데이트가 이제 끊겼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시언어도 언어의 버전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브 C++은 그게 멈춘 지가 좀 한참이 됐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언어를 학습하는 용, 저희와 함께 실습하는 용으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뭐 아두이노도 하고 나는 C 언어가 정말로 좋아서 다른 것들도 접하게 돼 라고 했는데 계속 대구 C++을 쓰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습에서는 코드 블락이나 아니면은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은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일단은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온라인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실습을 하다가 아니면은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시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두들 온라인 GDB는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RPL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서 인터넷에 내가 작성해놨던 코드들을 계속 저장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내가 계속 학습 기록을 남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REPL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 실습을 해볼 건데 사실 실습이 아니라 환경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이두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글에 제이두들이라고 치면 되고요. 여기에 C 컴파일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다음처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만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빨리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하면은 sum of x plus y는 35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확대를 한 다음에 좀 실행을 하겠습니다. include standard.io를 참조를 하고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한 다음에 메인 뭔가 써야 될 게 많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hello world, 이거는 그냥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시어너의 특징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실행이 되고 hello world라고 뜨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또 중괄호가 나와요. 요즘에 온라인 IDE도 이렇게 바로바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굳이 뭐 복잡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IDE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 드렸던 온라인 GDB라든지 REPL 같은 것들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min.gw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나오는데 다운로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어너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에디터를 설치하는 거고요. 에디터라 함은 우리가 타이핑하기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장도 사실은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표를 작성하고 그림을 넣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리고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 같이 이런 기능들이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파이썬, 자바, C++, 뭐 도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C 언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C 언어가 지원을 안 해서 C++ 가이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 비디오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들은 이거를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는 랭귀지에서 C 언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좀 이따가 볼 화면들이에요. C++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C 언어를 실행하려면 여기 나와있죠. C와 C++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세팅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이 나와있어서 이것들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일단은 설치를 해야겠죠.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동의를 그냥 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팅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보통 끝에 있는 것들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앱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셔서 하면 되고 바탕화면에 추가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꽤 빠릅니다.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이름이 비슷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C 언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C++도. 근데 프로그래밍을 설치하려면 대략 2기가 3기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용량이 좀 많죠. 용량이 많다라는 것은 뭐 기능은 많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는 너무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뭐 나온 것들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설명을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삭제를 하고 재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X버튼이나 그냥 다음 버튼 누르거나 뭐 파란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저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작이라고 나왔을 텐데 여기서 폴더 열기를 눌러서 우리가 실습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CBenQ C라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가 만든 위치 잘 기억을 하시고요. 폴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열면은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처럼 뜨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비주얼 ICBenQ C 대문자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어인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 조각처럼 생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코리안 한국어죠. 네, 한국어 여기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은 한번 껐다 켜시면은 한국어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확장킷도 한번 설치를 해보죠. C++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여기 한번 그냥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추천이 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놓으시면 좋겠죠. 나머지들은 저는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똑같이 세팅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아니면은 오른쪽에 인스톨 어 컴파일러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로 눌러보시면은 지금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뭐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맥북이라면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맥에는 기본적으로 시어너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여기 나오는 GCC 이게 설치가 돼 있어서 맥 유저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부터 할 세팅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시어너 저랑 똑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은 윈도우의 경우에는 따로 GCC라고 하는 이 컴파일러를 역할을 해주는 친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example이라고 여기 아래 또 나오죠? 바로 아래 나오는 부분 여기입니다.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in.gw를 설치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sy 여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누르시게 되면은 와 벌써 이렇게 복잡하게 뜨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랑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인스톨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라 라고 하니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눌러서 설치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80메가 정도였죠. 이거 설치하는 것도 80메가 정도 용량이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차단되었다는 거 상큼하게 방금 눌러주셔서 실행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소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여기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다음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저는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라고만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음 눌러주셔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행을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입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아래 설명을 보면은 자 이제 당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644GCC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팩맨 하고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야 되는데 컨트롤 V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이거를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데 yes라고 y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네, 지금 꽤 기다려서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엔터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12.0이라고 저는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잘 적용이 돼서 어떤 버전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끄지 마시고요. 여기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되돌아가 보면은 또 하나 입력해 달라고 하는 부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지W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툴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폴트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하면은 또 Y 누르라고 나와 있는데 Y 누르고 엔터를 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설치가 완료가 됐죠. 왜 1강으로만 환경 세팅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잘 설치가 된 건긴 한데 이제 이 GC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디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 버튼 또는 윈도우 버튼 키보드에서 왼쪽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것을 눌러서 이렇게 켜시거나 또는 이제 왼쪽 아래 버튼 눌러서 여시면 되겠죠. 여기서 환경 변수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환경 변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 아래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작업입니다. 패스를 업데이트 하세요. 추가하라는 거겠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주소값을 이걸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주소값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min.gw로 GCC를 설치한 경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msys64 이거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저는 아까 테스트를 붙였으니까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 min.gw64가 또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bin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있다. 네, 이 경로로 하는 겁니다. 이 경로. 이게 사람마다 설치하는 경로가 다르면 이 경로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값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가 있을 겁니다. 패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위치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끝났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에서 추천한 거 말고 하나를 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러너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에디터를 한번 껐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코드 러너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컴마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컴마 이거거든요. 여기 컴마 표시 이거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여셔도 되고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기본 설정에서 설정 여기 컨트롤 컴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 러너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드 러너 라고 하는 세팅들이 있을 텐데 클리어 프리비어스 아웃풋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만 내려서 런인 터미널 이게 찾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런인 터미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뜨죠. 이거 체크 해제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런인 터미널 여기 부분과 아까 처음에 있었던 클리어 프리비어스 아웃풋 이 부분을 둘 다 이것이 체크된 다음에 X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안 해도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 코드 러너로 실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거라서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01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어서 hello.c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include stdio.h int main 아까 전에 했던 코드랑 똑같죠. 그래서 printf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찍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 리턴 제로까지 한번 일단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내부 파일이 아니라고 뜨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잘 뜨죠. 방금 실행이 안 됐었던 이유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직 적용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 환경 변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런 코드 누르게 되면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이 됐을 때 hello.exe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C 언어는요 컴파일 언어라서 이 실행한 코드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게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도 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파일명만 살짝 바꿔볼게요. 방금 F2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또는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되겠죠. 여기 F2라고 나오죠. 우클릭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은 hello1.exe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day 0이 day 0, 3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환경 세팅이 끝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강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요약. 나는 C 언어를 배우기 적합한 사람일까요? 라고 봤을 때 C 언어를 배우는 목적 그리고 C 언어를 배운 다음에 다음 단계가 뚜렷한 경우 아두이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뚜렷한 경우 또는 내가 C++을 배우다가 어려워서 또는 내가 파이썬 배워봤는데 좀 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C 언어를 배우겠다 이런 목적들이 뚜렷하다면은 C 언어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가 처음인데 굳이 C 언어를 추천하겠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뚜렷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기 힘들다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쉬운 언어들, 파이썬부터 정주행 한 다음에 C 언어를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C 언어 입문이다. 다른 고급 언어에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운 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C 언어에서는 다뤄지게 되고 이해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C 언어 배우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다음에 다른 언어 배우며 배우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나 이렇게 확고한 분야에 대해서는 C 언어가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다. C는 망하지 않는다. 또는 C 언어 계열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언어이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의 부모 조상격이다. 라고 하니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에디터 설치 가지고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말자. 제가 지금 오프라인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잠깐 에러를 만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설치를 하는 과정이었어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에러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된다. 왜냐면 언어 입문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 설치 해보시다가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 똑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구글에 동일하게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에러를 만난 것들 구문을 복사해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나랑 동일한 문제를 겪은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데브, 시블블 하는 것도 설치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코드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